조금 전에 제가 엉뚱하게 테스트 파일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죠. 다시 매크로 EXS 파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동을 시켰어요. 임포트 하기 전에 여기 들어가는 것이 과연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쿼트 두 해서 1 플러스 1 하면 이거잖아요. 요게 들어가겠지. 그죠? 요게 들어가서 이게 이제 evaluate 되어서 그 결과 값인 혹은 이게 들어갈지 아니면은 1 더하기 1 해서 이게 evaluation 하면은 2가 되죠. 그래서 2가 들어갈지 left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건지 아니면 이건지 혹은 이건지 셋 중에 하나 뭐가 들어갈지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혹시라도 고민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보시면 일단 우리가 요금 IO inspect에서 이걸 보면은 뭔가 좀 답이 나올 것도 같긴 한데 이게 상당히 좀 재밌어요. 이게 양자역학의 그 고양이 얘기처럼 고양이 얘기처럼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IO inspect 내용의 unquote LHS 내용을 보고 싶은데 요걸 볼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해서 예를 들어서 import assertions 그리고 assert 1 더하기 1 equal 2 더하기 2 했을 때 지금 나오는 게 어떻게 되나요? left에 나오는 것이 left에 있는 것이 이 LHS 2, 2 나왔죠? 근데 제가 잘못했군요.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unquote 된 것이 아니라 LHS 자체가 뭐냐 나왔죠. 여기가 지금 나오는 것이 2가 나왔죠. 그럼 LHS는 left hand side는 뭐가 나올지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번거롭지만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놓고 다시 assert 1 더하기 위로 좀 올릴까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function LHS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돼요. 그죠? 알 수 없죠. 왜냐니까 여기 있는 이 LHS가 여기로 건너올 때 unquote 해서 이렇게 나온 내용. 그러니까 이게 왜 알 수 없다라고 뜨는지 한번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알 수 없다고 뜨는지. 네, 제가 수업 마지막 부분에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지워놓죠.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unquote LHS에서 출력을 하니까 어떻게 나왔었나요? 출력을 하니까 이런 형식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2가 탁 튀어나왔잖아요. 2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쿼터 내에서 이것이 이베리에이션 되어서 2가 나온 것이 여기에 들어가서 나중에 쿼터 블럭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쿼터 블럭은 얘를 리턴하는 겁니다. 얘를 리턴하면은 콜러가 지금 콜러가 누구죠? IX 얘가 콜러입니다. 그렇죠? 콜러가 여기 쿼터로 받은 AST를 다시 스트링 코드 형태로 조립을 하는 거죠. 조립을 해서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조립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조립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쿼터 2 얘가 리턴하는 값은 뭐예요? AST를 리턴하는 거죠. AST. 얘가 리턴하는 것은 AST를 리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생각을 뭐 제가 말이 좀 꼬이고 있습니다만 좀 꼬였습니다만 이게 들어가든 아니면 이게 들어가든 어떤 게 들어가든 얘는 2를 출력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얘가 이제 이게 이렇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얘를 받는 IX에서 얘를 이별의 평가에서 요걸 여기로부터 뭐라고 해야 되나? 리턴 되는 값 2를 도출해서 그 2를 지금 우리 화면에 뿌려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이게 들어간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간 게. 이걸로나. 그렇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밑에 있는 이 예제입니다. 보시면 unquote에서 operator left right 돼 있잖아요. 그렇죠? unquote에서 operator는 요거죠. 요게 그대로 이게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left 부분이 이게
left 들어가 있는 것이 요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거일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거나 만약에 이거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거라고 가정을 하면 2 플러스 1이잖아요. 1 아니죠. 1, 1 이렇게 되겠죠. 1, 1 아, 1, 1, 1 더하기 1 아, 2가 되네. 2가 되고 레프트는 2가 되고 그리고 라이트는 4가 되고 그래서 2, 4 이렇게 되겠죠. 2, 4 그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지금 레프트에 들어가는 것이 1 더하기 1 또는 2 이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얘의 모습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코드에서 실행을 하면은 이게 실행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게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실행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별의별 방법을 다 쓰더라도 실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스켈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엘릭스에서는 안 돼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행되는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이 4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가느냐는 거죠.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뭐가 들어가는지는 터, 두 해서 1 더하기 1 이퀄 2 더하기 2 혹은 뭐 4라고 합시다. 좀 간편하게 보죠.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럼 여기에 여기 언쿼트 2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1 더하기 1 2 더하기 2 그렇죠? 이렇게 이게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렇게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들어온다고 보면은 그러면 말이 돼요. 왜 되느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Q라고 할게요. Q equal 이렇게 했을 때 이 Q를 우리가 code eval quoted 그래서 Q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false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quote do가 리턴하는 것은 얘를 리턴하는 거예요. 얘를 그죠? 얘를 리턴하면은 이 quote do 얘가 리턴한 것을 받은 IX가 코드 이밸리에이션을 거쳐서 요걸 뽑아내는 거예요. 요걸 뽑아내고 이게 뽑혀지니까 그에 따라서 이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 Uncut LHS라는 것, 우리가 IO Inspect라면 이 경우이든 무조건 2가 출력이 됩니다. 우리가 이밸리에이션을 해서 출력을 한단 말이에요. IO Inspect가. 그죠? IO Inspect가 얘를 이밸리에이션 하더라도 2가 되고 얘를 이베레이션 해도 2가 되고 얘를 이베레이션 해도 2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2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이 셋 중에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죠. 왜냐니까 지금 현재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이것이 정확히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쿼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무슨 뭐 쿼터를 지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얘는 요 쿼터가 만드는 AST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 자기가 독립적으로 쿼터를 진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쿼터 LHS라는 부분은 얘란 말이에요. 예. 그죠? 얘에 의하지 요게 요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죠? 요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요런 결과에 의하지 IX가 받아서 요런 결과를 낼 수가 있죠. 그죠? 그렇지 않고 여기가 2나 4가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이게 IX가 이걸 받아서 뭔가 이를 여기서부터 뭔가를 데이터를 뽑아낼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 내용입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사실 제가 저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을 이베리에이션 해서 그 결과인 예오나 예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드렸어요. 사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런 1 더하기 1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인티즈라든가 이게 인티즈거나 플롯이거나 스트링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게 말이 돼요. 왜냐니까 그 경우에는 얘 이 모습과 이 모습이 두 개 같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같이 1 더하기 1과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얘의 AST 형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서 설명이 좀 나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무려 한 20분 정도를 고민을 좀 해서 고민을 좀 했더랬습니다. 왜 요것을 이전에 있던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전에 제가 강의를 녹화하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베리에이션을 완전히 끝내서 그 결과가 나오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최종 형태, 최종 리졸트 값이 들어간다고 얘기한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코티다. 그러니까 AST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코트는 전부 다 이것을 AST로 리턴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언코트가 하는 얘기는 하는 이런 이 코트가 만들어내는 AST다. 이 부분이죠. AST와 여기서 만들어진 LH에 있는 이 AST로 조립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얘는 재차 이 부분은 재차 쿼트로서 AST를 여기서부터 재차 추출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언코트라고 말하면 좀 말이 좀 그렇고 그냥 스톱이라고 하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스톱. 스톱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스톱이라고 적어놓게 되면은 아, 이 부분은 쿼트에서 AST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언코트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마치 쿼트된 것을 되돌린다는 듯한 느낌이 줘서 저도 이 용어에 넘어갔어요. 이 용어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언코트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전체로 완전히 잘못된 용어입니다.